안녕하세요, 상할머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게 토막난 닭을 가지고 오늘 닭도리탕이라는 걸 해보는데요. 오늘은 제가 쌍둥이 TV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이걸 해서 맛있게 한번 대접해 보려고요. 닭 한 마리를 이렇게 토막 내가 왔고요. 감자 두 개, 양파 한 개, 그리고 대파 좀 굵은 거 하나고요. 또 약간 칼칼한 맛을 내려면은 이렇게 청양고추 몇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 있고요. 그리고 감자를 이렇게 조금 굵직하게 썰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양파도 이렇게 조금 큼직하게 썰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대파도 고추도 조금 어서 썰어 놓을게요. 냄비에다가요,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는 냄비고요. 그냥 일반 냄비에도 괜찮습니다. 먼저 닭을 넣고요. 다진 마늘을 두 스푼 넣습니다. 조금 섞어줄게요. 모든 요리는 재료가 싱싱해야 되지만 특히 이렇게 국물 먹어야 되는 요리는요, 특히 더 싱싱해야 돼요. 이게 상태가 싱싱한 닭으로 하셔야지 국물이 뒤끝없이 깔끔하고 맛있거든요. 고춧가루를 좀 넉넉히 넣어줄게요. 이게 닭이 좀 큰 대형이거든요. 그래서 세 스푼 넣어주고요. 듬뿍 넣었습니다. 고추장은 한 스푼만 넣어줍니다. 안 텁텁하게 하려면 고추장은 한 스푼만 넣어줄게요. 후춧가루 약간만 넣겠습니다. 소주예요. 소주 한 반컵. 자, 맛술도 괜찮고요. 자, 소주 반찬만 넣겠습니다. 국밥 주다가요, 물을 좀 부어줄게요. 이렇게 닭이 거의 잠길 만큼 이렇게 물을 넉넉히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 닭은 거의 한 20분이면 다 익거든요, 토막이라서. 청양고추는 미리 넣어 끓이셔도 돼요. 맛이 우러나면 되거든요. 다 넣어주면 되는데요. 다 넣어주고요. 대파의 초록 부분과 이렇게 풋고추 몇 개만 장식하게 남겼습니다. 닭도리탕이 끓고 있는데요. 감자가 약간 이렇게 굵직하게 썰었잖아요. 이 감자 익는 시간과 닭이 익는 시간이 같습니다. 감자가 익으면요, 닭 다 익은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감자를 하나 꼭 찔러보시고 익었으면 이제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이제 간을 해가 드시면 되는데, 기름이 혹시 많거나 하면 수저로 이렇게 걷어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은, 자, 이거는 멸치 액젓입니다. 멸치 액젓 두 스푼 넣었습니다. 자, 진간장 하나 넣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간은 본인 입에 맞춰갖고 한 반쯤 넣으셔도 되고 좀 더 넣으셔도 되고, 여기서는 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참치액 있으시면 또 참치액도 쓰시면 좋아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요, 이제 이렇게 예쁜 거 좀 올려주시고, 자, 이대로 상에 올려서 드시면 돼요. 닭도리탕 이제 완성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닭도리탕을 해가지고 멀리서 오신 귀한 손님한테 대접하려고 하거든요. 자, 멀리서 쌍둥이 TV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그분께 한번 시식을 한번 부탁해 볼게요. 쌍둥이 어머니, 이리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네. 근데 이건 뭡니까? 이게 닭도리탕이에요. 찐닭하고는 다르게, 찐닭은 네, 걸쭉한 국물에 달콤하게 그냥 먹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그냥 국물이 그냥 깔끔하고 시원하게 약간 탕처럼 먹는 건데요. 네, 저희 대구 근교에서는 네, 이게 유명해요. 아, 저는 국물을 많이 안 하고 네, 이렇게 네, 좀 걸쭉하게
주로 하는 편인데 저는 이렇게 안 해봤거든요. 아, 정말 네. 궁금해요. 네. 네, 한번 아, 네, 맛을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다리살로? 다리살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네, 다리살로 네. 해가지고. 네, 야채도 좋아합니다. 네, 감자. 오, 감자, 네. 양파. 네, 양파. 네. 한번. 진짜 어떤 맛인지 네. 진짜 네.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한번 시식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이 추운 날에는 네. 아, 이 뜨끈뜨끈한 국물과 함께 네. 먹으면 정말 맛있겠네요. 네. 여러분, 상어의 목표 닭도리탕 먹어보겠습니다. 와, 정말 뜨거워요. 그런데 네. 이렇게 추위에 네. 국물과 함께 먹는다면 네. 정말로 몸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자, 먼저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네. 진짜 맛있어요. 매콤하고. 네. 네. 많이 맵진 않죠? 네네. 매운 걸 못 드시지 싶어서. 칼칼하니 좋아요. 네. 감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감자 뜨거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정말 뜨거워요. 뜨거워요. 감자는 이렇게 속에 열을 품고 있거든요. 아, 때문에. 그렇군요. 네.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너무 크게 잡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쌍둥이 엄마는 욕심꾸러기랍니다. 네. 고기도 한번 드세요. 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네. 같이 드셔요. 네, 네. 저도 네. 한번 먹어볼게요. 자. 백숙탕처럼 하얀 국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이렇게 어떤 분들은 네.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칼칼하게 깔깔하게 아. 넣으면 잘 드실 수 있어요. 그런 저도 거. 이렇게 네. 한번 네.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양념은 주로 양념은 주로 크게 없고요. 이제 네. 고춧가루 네. 이제 고춧가루가 주고요. 고추장은 조금만 넣고 아. 고추장 많이 그래서 개운하군요. 네. 고추장 많이 들어가면 이게 들그하잖아요. 네, 네, 텁텁해. 네, 그래서 네. 오늘 국물은 조금 칼칼하면서 좀 깔끔한 맛이. 아, 그래서 네. 이렇게 개운하고 네. 맛있군요. 어떠세요? 고기가 충분히 익었나요? 예, 부드럽고요. 네. 여기다가 여러분 밥을 말아 먹어도 맛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러면 국 따로 끓일 필요도 없고. 네, 네 그 어르신들 먹고. 계신 가정이나 네. 또 네. 국물 좋아하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럴 때 네. 이렇게 맛있게 닭도리탕에서 먹는다면 네.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쌍둥이 엄마는 맛있게 잘 먹죠? 네. 늘 뭐 밝으시고 소녀 감성 같으시고. 정말 맛있네요. 네. 여러분, 상어의 목표 닭볶음탕 정말 맛있었어요. 여러분도 상어의 모처럼 닭볶음탕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안녕!